앞으로는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은 돈으로 집을 샀다가 걸리면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개인 사업자금 대출이 주택 구입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사업자금 대출을 다른 데 사용하면 대출에 제한이 걸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르면 8월부터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빌린 돈을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신규 대출이 제한됩니다. 은행연합회는 자금 용도 외 유용사업 점검 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5일까지 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현장 점검을 통해 기업 경영 활동 자금인 운전자금 대출을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운전자금을 기업 활동과 관계없이 주택 구매 등에 사용하면 대출자는 해당 대출을 즉시 갚아야 하는데요. 처음 적발된 경우엔 해당 대출의 상환일로부터 1년까지, 두 번째 적발 시에는 5년까지 신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예고 기간 동안 은행권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김 기자, 거기에 더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생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가 시설 자금을 빌려 주택을 산 뒤 임대하지 않아도 신규 대출에 제한이 생깁니다. 따라서 은행은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대출로 구입한 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임대되고 있는지 의무적으로 점검하게 되는데요. 대출자는 임대차 계약서와 전입세대 열람원, 주민등록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점검이 면제되는 금액 기준도 개인 사업자의 경우 건당 2억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강화됩니다. 네, 규모가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도 강화가 된다고요? 네, 은행들은 평균 대출액이 약 10억 원으로 규모가 큰 사업장 임차 수리 자금도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데요. 대출자는 빌린 돈으로 사업장을 빌리거나 수리했음을 증명하는 계약서나 영수증, 통장 거래 내역 등 증빙 자료를 대출일로부터 3개월 안으로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가 없으면 대출 상환과 신규 대출 일시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현장 점검 대상이 되는 건당 대출 기준은 외부 감사를 받는 외감 법인은 20억 원, 그렇지 않은 법인은 10억 원, 개인 사업자는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